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한때 차이나하고 호주하고 관계가 아주 그 뭐 험악했죠. 뭐 무역전쟁이 있는데 요새 그냥 차이나가 꼬리를 내리고 호주에 가서 딸랑딸랑 하고 있습니다. 리창 그 중국 총리가 호주에 가서 이제 호주 수상하고 이야기하는데 외신에 이런 이야기가 났습니다. 중국하고 호주하고 비자 면제 협정을 뭐 맺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호주 미쳤나? 중국에 대해서 비자 면제 협정을 해주면 중국인들이 호주로 몰려갈 텐데 제가 그렇게 우려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호주가 그 중국인에 대해서 비자 면제 협정을 해준 게 아니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호주 사람이 중국에 올 때 비자 면제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국에서 호주하고 좋은 관계 그 유지하려고 아주 늑대 외교의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신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 예.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적도 아래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중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2016년에 맺었는데 이거를 중단하겠다고 파격 선언한 겁니다. 7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재밌어서 사연을 알아보니까 2023년에 작년에 에콰도르로 들어온 중국인 입국자가 4만 8천 명이었는데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출국한 중국인은 2만 4천 명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반, 2만 4천 명이 얼른 센 거예요. 에콰도르 정부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에콰도르 정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렇게 중국인들이 세는데 얼른 갑자기 그 에콰도르에 들어온 중국인 이 입국자가 폭증하는데 2022년만 해도 1만 3천 명이었는데 작년에 4만 8천 명으로 거의 3배에서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얼른 가나 보니까 첫 번째는 에콰도르에 불법 체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다리엔 갭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남미 국가 중에서 중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저기 저기 콜롬비아 우쪽에 있는 수리남이라는 조그만 나라하고 에콰도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에콰도르로 비자 면제를 일단 들어왔고 저 사진에서 보신 다리엔 갭 루트. 다리엔 갭 루트는 뭐냐면 에콰도르에서 콜롬비아를 지나가지고 그냥 정글을 행진하는 거예요. 정글을 행진해요. 그리고 멕시코 지나갖고 미국 국경까지 가는 겁니다. 뭐 작년에 한 50만 명이 그러니까 중국인 뿐만이 아니고 뭐 라틴 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저 이 다리엔 루트로 해서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막 이렇게 막 불법 이민 행군을 한 건데 이쪽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엔 갭은 파나마에 있는데 이 캠프인데 피난민 캠프인데 이거는 NGO하고 UN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다가 이제 멕시코 지나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또 미국 국경 당국에 의하면 2020년에 이렇게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고 잡힌 중국인은 554명밖에 안 됐는데 2023년 작년에는 이게 5만 7천 명으로 팍 늘어난 겁니다. 거기다 더 놀랍게도 작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또 이 불법 입국하다 잡힌 중국인은 4만 9천 명으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중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난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파나마에 압력을 넣었고 파나마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 후보자가 다리엔 그 갭을 뭐 폐쇄하겠다고 뭐 약속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의 어떤 진짜 폐쇄인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중산층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에콰도르 통해서 다리엔 갭 정글 루트를 통해서 이제 미국 가서 살겠다고 막 고난의 행군을 하고 중국의 부자들은 저 외신에 난 거 중국의 부자들은 캐나다나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튀고 있답니다. 2023년에 해외로 나간 중국 부자가 13,8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5,2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참 이게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뭐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중국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다 보고 느낀 거는 덩샤오핑 시대부터 그 장점이 후진타오 시대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하고 뭐 살던 많은 차이니스 피플이 자기 나라 차이나로 돌아갔어요. 그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좋은 직장을 놔두고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까 발전하는 조국의 어떤 거 여기에 자기가 참여하겠다.
두 번째는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 좋은 직장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해외에서 뭐 랭귀지 그런 것들 고생하는 것보다 중국 가서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겠다. 그 다음에 뭐, 이 중국에 가더라도 크게 뭐 자유나 자기 생업, 사생활에 억압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덩샤오핑 시대는 이렇게 많이 와갖고 중국이 비약적인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된 거죠. 왜냐면 유럽에서 선진 과학 문명을 배우는 엘리트나 이런 과학자 기술자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발전에 기여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현상이 거꾸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